안녕하세요, 박집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도합유소재에 오픈 예정인 신축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총 4개동 28세대로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이제 전세대가 거실창이 전부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테라스 세대, 기존층, 복층 세대 이렇게 세 가지 타입 분양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중간중간 끊어서 먼저 현관부터 이동해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이제 반대쪽 공공연가 입구 앞으로 와봤는데요. 이제 해당 현장은 배려프리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오늘 촬영할 세대는 이제 1층이기 때문에 제가 엘리베이터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내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턱 없이 세대까지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12인승으로 공간 넓게 큰 엘리베이터를 사용했고요. 바로 현관부터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발장은 이렇게 좌측에 긴문 신발장 세 칸이 들어가 있는데 불량으로 놨기 때문에 총 6칸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일가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아직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이렇게 널찍하게 주방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은 이제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거실 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방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실부터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거실은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천장에 실링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매립등 주방까지 일자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실에서 보시면은 앞이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는 아마 테라스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주방이 이제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는데요. 네, 식탁 자리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 보시면은 식탁등 이렇게 세 개 불출용으로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리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 채광창도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 이제 남는 공간도 이렇게 수납장으로 잘 활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냉장고 2대 수납 가능한 냉장고 수납장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네, 다용도실 공간은 이제 이렇게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제 세탁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보조주방이 따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넣으실 공간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방 이제 조리대 공간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제가 안방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제 안방에 들어오시면은 좌측에 여기가 이제 빵 온도조여기가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에어컨 놓을 수 있는 콘센트 이렇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7층도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욕실 및 드레스룸은 이제 아치형 밑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분리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왼쪽편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건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화장대 겸 세면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욕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 첫 번째 작은 방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방이랑 마주보고 있는 방이고요. 방 사이즈는 이제 상단부에 치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모습이고요. 다른 방과 다르게 발코니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방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용욕실 한번 촬영해 주겠습니다. 네, 공용욕실 이제 샤워대는 파티션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단차를 둬서 사용하시기 좋게끔 시공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을 다 해봤는데요. 지금 복층 세대가 마무리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와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이제 층고도 높게 잘 나왔으니까 이전에도 만약에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